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인텔은 보안 취약점 문제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2018년 멜트다운과 스펙터 이슈로 한동안 애를 먹었던 인텔은 여전히 구조적 보안 취약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시 뭐 윈도우 패치와 바이오스 패치까지 진행하면서 해당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성능 저하라는 결과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인텔이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. 뭐 인텔바, 암드바 나눌 생각은 없으나 이번 문제에서 AMD 사용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. 스포일러라고 불리는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핵심 아키텍처 도입 이후의 모든 CPU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전처럼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합니다. 설계상의 문제로 봐야 하며 이는 다음 세대 프로세서의 설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네요. 암울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, 썬더볼트 3 포트가 있는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썬더크랩이라는 보안 취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결국은 이것 또한 썬더볼트 3 포트를 통한 통신 내에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을 말하는데요. 이건 역시도 뭐 현재는 썬더볼트 컨트롤러의 비활성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.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만 쌓여가는 인텔입니다. 매번 사골 드립을 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좀 짠했는데 가면 갈수록 쉴드 치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지네요. 앞으로 인텔이 제발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에이펙스 레전드가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와, 게임 소식은 제가 그렇게 잘 다루지 않는데도 이 녀석의 뜨거움은 뭐 장난이 없네요.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, 이 소식을. 어찌되었든 저는 제 채널에 어울리는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지포스 게임 드라이버를 공개했습니다. 드라이버 패치 노트를 살펴보면 에이펙스 레전드와 데메크5 그리고 디비전2의 최적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G-Sync 호환 모니터에 뭐 3대의 새로운 모델이 또 추가되었고요. 에이서 ED273A 모델과 에이서 XF250Q 모델 그리고 벤큐 XL2540B 모델이 추가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를 먹었던 부분에 대한 픽스가 있었습니다. 바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으셨을 요 메시지, 요거요. 예, 이 오류 메시지와 충돌에 관련한 픽스가 있었습니다. 아마 앞으로 갑자기 러닝머신 위에서 먼 길 떠나는 팀원의 모습을 볼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, 매일 새로운 아이템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